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서 뜨거운 추모 열기를 보였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 바람기비와 현수막이 곳곳에 출렁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묘역으로 향하는 추모객들의 긴 행렬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흰 국화를 묘역에 헌화하고 대통령 생가 등을 둘러본 추모객들은 경건하지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노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오면 친정아버지 만나러 오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바뀜으로 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고 해분이 된 것 같아서. 추도식이 엄수되는 이 시간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맞는 추도식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행사장 입구와 주변 언덕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인파들로 들어찼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개혁과 통합을 완수해 성공한 대통령이 돼 다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총 집결한 가운데 주최 측은 지난해의 3배가 넘는 5만 명이 추도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